탁재훈 좀 팔아주세요. 나 팔아라. 자, 우리 탁재훈 팝니다. 자, 오늘의 상품 탁재훈. 일단 리빙톤으로. 야, 리빙톤. 리빙 쪽에서는 자, 탁재훈 팝니다. 이제 사야 돼요. 근데 저에 대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자. 예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다 보면은 집에 코드를 꽂아야 되는 멀티 탭 같은 게 있어요. 근데 전기 코드도 꽂고 휴대폰 충전기도 꽂고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 요즘 하나가 다 되거든요.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MC가 필요하면 MC, 어떤 게스트가 필요하면은 게스트, 어떤 역할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탁재훈. 하지만 뭐 과거라는 건 다 있습니다. 그 정도는 가만 그런 것까지는 그래서 할인율이 들어가나 봐요. 그래서 아, 할인이 되는 거예요? 왜냐면은 네. 너무 좋다고만 하면은 과장 광고가 되기 때문에 과장 광고네. 흠도 좀 얘기하고 아, 그래. 그렇지. 자, 더 열심히 하시고 네. 일찍 와서 준비하고 대본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. 신형이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. 아. 최근 신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. 여러분 선택하시면 프로그램 시청률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품 탁재훈을 소개합니다. 근데 탁재훈 형님은 잘 팔리는 상품이잖아요, 그렇죠? 만약에 바퀴수를 판다. 아, 바퀴수 이거 어렵다. 이런 거 어렵다. 그러니까 이게 홈쇼핑도 그런 게 있어요. 네. 그 상선이라고 이거를 팔아도 되고 안 되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요. 걸러주는 거. 진짜로 이게 우리 채널의 품격에 맞는 거예요. 네. 할 수 없다. 오빠 어떻게든 심의 통과했다 치고 간신히 통과했어요. 서정 씨. 오빠가 희순이를 잘 팔아야 진짜 오빠 최고의 실력인 거예요. 해봐요. 자, 각종 채널의 PD, 작가. 아니, 시작부터 좀 자신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. 박희순 선배 톤이 나왔는데 지금. 굉장히 좀 어려운 상품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라고 처음 하신 것 같은데. 사실 그렇습니다. 집에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한 번쯤은 내가 꺼냈었을 때 아, 이것도 있었지 하면서 서랍에 나올 수 있는. 그러니까 거의 오늘 가격은 최저가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편하게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이 돈이면 너무 아깝다. 아 너무 많이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홈쇼핑에서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된다. 아 못하겠네. 아 장점은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희순이 장점은 얘기 안 했어.